워드프레스는 저품질이 없다라고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리뷰요정 리남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유행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다 보니까 워드프레스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워드프레스를 절대 저품질이 안 걸리는 위험할 게 없는 약간 다른 차원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워드프레스와 저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어떤 블로그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은 좋아요. 자, 먼저 워드프레스가 뭘까요? 워드프레스는 사이트든 블로그든 쇼핑몰이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에요. 유튜브 광고 중에서 윅스 아세요? 라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만들어가는 사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티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는 100% 무료지만 워드프레스는 도메인도 구매해야 되고 호스팅비용도 들고 내가 자료를 많이 올릴수록 용량을 쓰면 쓸수록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요금을 추가해야 된다는 뭐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개인이 소유한 사이트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다, 뭘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계속 시청을 해주세요. 워드프레스는 저품질이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잘못된 정보고요. 결국 워드프레스도 검색이 되어야 되는 서비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는 애초에 최적화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거의 한 90% 이상이 네이버 블로그가 상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는 최적화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은 티스토리가 거의 다 상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티스토리를 밀어주고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를 밀어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최적화된 블로그가 있는 서비스에서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저품질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저도 워드프레스랑 티스토리를 둘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티스토리를 먼저 소개한 이유가 접근성과 난이도 때문이었는데요. 그럼 구글에서는 워드프레스를 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일단 워드프레스는 구글 게 아니고요. 구글 블로그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근데 구글은 조금 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뭐 자기네 거라고 더 밀어주고 그런 건 없고요. 꼭 워드프레스라고 더 유리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구글은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간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새로 쓴 글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노하우가 있다면 워드프레스도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초보자 분들이라면 오히려 의지가 꺾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밀어주는 곳이 있는 티스토리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워드프레스가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닌데요. 일단 구조적으로 워드프레스가 구글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 있고요. 아마 저품질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왔을 것 같은데 제휴 마케팅이나 뭐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 초보분들은 유지비만 들 수도 있다는 거.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만들고 광고를 넣는 것까지는 할수 있다고 쳐도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의 비교 영상에서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구독은 좋아요, 뿅!